멘티스 시림프에게 멘티스 시림프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떨까? 엄마 뒤지게 맞을까봐. 말려야 된다. 문을 살짝 열어줘 봤습니다. 간다. 잘 지내면 좋겠다. 그럴까? 동생이 나의 말이 있어. 맞는 거 아니야? 싸우는 거 같은데? 분위기 안 좋은데요? 분위기 안 좋은 거야? 이 친구 보면은 겁이 없어요. 지금 막 찍는데도 앞에 나와서 쳐다보고 있어요. 저를 같이. 넌 누구니? 넌 누구니? 저도 이 친구한테 넌 누구니? 이 친구 오자마자 집을 짓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수인 TV 해수인 부인입니다. 멘티스끼리 싸움을 붙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존 멘티스가 혼자 지내는 게 너무 안쓰러워 친구를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하루 동안 서로 얼굴을 익히라고 루바망으로 막아놓은 상태인데요. 기존 멘티스가 월담을 시도하네요. 문제는 수컷끼리 만나면 영역 싸움으로 한 마리가 죽을 때까지 싸운다고 하네요. 성별 구분은 뒤집었을 때 생식계가 없는 것이 암컷이고 있는 것이 수컷이라고 합니다. 아, 왜 이렇게 더듬지? 그런데 성별 구분하는 방법을 알면 뭐합니까? 손으로 뒤집을 자신이 없는데요. 두 놈 다 암컷인지 수컷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한번 치워보겠습니다. 서로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뜰채를 들고서 만약에 싸우게 되면 말릴 겁니다. 하여튼 열어볼게요, 오늘요. 제발 암수 있길. 봤어요? 싸우는데? 오빠 싸우는데? 어? 안 가네? 덤비질 않네? 그러니까? 간다 간다. 어떡해. 가 오빠 얘가. 안 돼! 안 되겠다. 되는 거야? 싸운 거? 왔어! 쟤 싸웠어! 안 돼 오빠 때렸어? 안 돼! 아니야 어떻게 돌을 쳐? 아니야 싸워서 때리진 않아 지금 안에서. 그런데 때린 소리 들렸는데. 그럼 나왔을 텐데 안 나와. 잡아먹는 거야? 찌개찌개 잠깐만. 돌을 치워봐야겠다. 이게 작은 놈인가? 아니야 얘는 큰 놈이야. 작은 놈 어디였어? 작은 놈 그 밑에 있어. 밑에 있지. 기절한 거 아니야? 기절했나? 죽었나 벌써? 혼나 벌써 기절했나? 아이씨 죽은 거 아니겠지? 안 나오면 불안하네. 그러니까 손으로 해야 되나? 장갑 끼고 이렇게 해야 되나? 됐다. 됐다. 안 나와 기절했나 봐. 안 나와. 그러니까는 어떻게 이거? 나간다. 기절했나 봐. 그러니까. 죽은 거 아니야? 맞아갖고. 이씨 괜히 죽었네. 이따 살았다. 괜찮네. 서로 잘 지냈네. 아유 미안하다. 다시. 안 웃는 놈이네. 그런가? 그러니까 다 있지. 아니면 뭐 있어. 이렇게 싸워. 안 나오고 그리고 가만히 있어. 나 죽었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다행이다. 그냥 순종하는 거. 순종해. 작아갖고. 걱정했는데 둘이 안 싸우네. 네. 둘이 싸울 줄 알았는데 아니 집이 없으니까 이거 당황했다. 친구 기존 멘티스가 마음에 드나 봅니다. 1시간 뒤에 보니까 기존 멘티스는 싫었는지 자리를 피하고 신입은 땅 파기 대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신입이 뭐 하는 걸까요? 기존한테 잘 보이려고 애교를 부리는 것 같은데 잘 안 먹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집 짓고 있고 한 놈은 뒤로 누워 있고 땅이 같은 거 같구나 그런 놈은 응 간다 멘티스가 간다 쟤한테 얘한테 아까 얻어 맞았다고? 어, 한 대 맞았어 진짜? 앞에, 어 앞에 누우다가 어 뭐 불만이었었나 봐 넌 일을 안 하냐고 딱 때리더라고 진짜? 어. 그러더니 도망갔고 막 저기로 도망가서 무서워서 삐진 거 아니야? 누운 거 아닌데 그러니까 애교 부린 건데 신입이 또 특이한 행동을 하네요. 돌을 들었다 놨다 하는데요. 처음엔 깔렸는 줄 알고 빼주려 했는데 계속 이러고 놉니다. 힘이 넘치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두 녀석 만남을 축하하기 위해 살아있는 꽃게를 줘봤습니다. 꽃게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살아있는 꽃게입니다. 앞다리는 제거돼서 위험하진 않아요. 네, 넣어볼게요. 치치. 치치치치. 놀랬어 이 집 짓다가 들어간다. 어 싸우려고 그래. 어. 오. 때린다. 무거워하네. 다리를 들어보는데요. 집을 짓는데? 뭐가 이상한가 봐요. 뭐지? 뭐 똥같은 것도, 것도 버리네? 어 때린다 꽃게가 꿈쩍도 안 하네요 아 신경 안 쓰고 그냥 묻는 것 같아 돌로다가 묻는 것 같아 그런가 봐 응 집만 지어 아까 막은 걸 보여줬어야 했는데 저 큰도 갖고 와서 진짜 머리 좋아 아니 그냥 비켜서 그냥 집을 짓는데?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찌워 당해야 되니까 찌워 다리를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인디인데 당해야 되니까 다리를 찌워 어 진지요 우리가 건축가를 데리고 왔어 어 완전히 멘샤 건축가야 머리도 좋고 짠다 움직임이 틀려 신입 멘티스 앞에 꽃게를 놔봤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기존 멘티스와 신인 멘티스 이름을 지어주세요. 2주 동안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분의 이름으로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책대 뜨신 분은 저희가 감사의 뜻으로 서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아, 아직 선물이 결정된 게 아니라서 정말 죄송합니다. 멘티스가 지금 애교를 부르고 있어요. 놀고 있어요. 지금 저의 껍질을 장난치며 놀고 있습니다. 멘티스가 보면. 재미나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수인TV였습니다.